안녕하세요. 아주경제 영상 취재수첩 최윤신입니다.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.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있죠. 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했을까요? 이유는 등기 임원 재직 시기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. 외국인 임원 재직 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항공법 조항이 2012년 개정됐기 때문이죠.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임원은 그 이전에만 재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전에 항공법 조항을 확인해 보니까 2004년에서 2008년에도 면허 취소 조항이 있던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면허 취소 조항이 없었던 것은 2009년에서 2012년뿐이었던 거죠. 전문가들은 법안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져 항공업체들과 국토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현행 항공사업법에서는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 법적으로 이 같은 절차가 보장된 것은 진에어와 같이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한 위법을 구제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. 지금 이 순간도 진에어 근로자들은 고용 위기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. 부디 국토부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원하겠습니다.